안녕하세요. 디바이스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쇼컷이 이 느낌이 좀 괜찮더라고요. 오늘 제가 생각하는 이 헤어스타일 포인트 한번 잡아서 예쁘게 커트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느낌 한번 찾아서 형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헤어모델 구하고 있거든요. 헤어모델 하고 싶으신 분, 뭐 예를 들면 좀 특이한 스타일이라든지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신 분들은 제 개인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타일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 느낌을 이제 크게 한쪽 라인으로 조금 짧은 듯한 느낌, 쉐입이 좀 들어가면서 연결되게 느낌 할 거고요. 오버라인에서는 탑의 느낌에서만 레이어드한 느낌에서 오버 디렉션 한 다음에 형태를 맞출 거고요. 그리고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엣지 있게 짧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내추럴 투 블럭 한번 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그럼 길이감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느낌 길이감은 좀 짧은 듯하게 들어갈게요. 먼저 원랭스적인 느낌으로 커트를 자르겠습니다. 자르신 다음에 밑라인에 무게감이 없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의 90도라는 느낌으로 형태를 잡겠습니다. 첫 가이드라인 잡아주세요. 좀 짧은 듯하게 잡을 거예요. 형태 잡으시고 이 라인 따라서 그대로 라인을 자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라운드성으로 좀 자른다는 느낌으로 커트해주세요. 체크를 꼼꼼하게 해주세요. 체크를 꼼꼼하게 하셨다면 반대쪽 느낌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중간 라인을 이제 잘라볼게요. 중간 라인을 잘라보겠습니다. 약간 전체적인 느낌이 좀 레이어성이 조금 강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느낌을 버티컬 느낌으로 한번 다 잡아볼 거예요. 지금 이 부위에서는 버티컬 느낌으로 커트를 할 건데 밑라인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새로운 가이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라운드성으로 커트하겠습니다. 가이드 체크하시면서요. 동일하게 라운드 한다는 느낌으로 커트해주세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자르셨다고 하면 밑라인을 체크 이렇게 한번 내려보세요. 가이드라인을 한번 이렇게 라인을 보시고 버티컬로 자르셨기 때문에 밑라인이 너무 길어지지 않나 이 부위만 체크하시고 다음 섹션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밑라인과 중간 미들라인과 오버라인이 있는데 이 오버라인에서도 약간 한 2cm 가량 조금 더 길은 느낌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느낌을 조금 오늘은 재밌게 한 2cm가량 더 긴다 느낌으로 웨이트 느낌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느낌에서 동일한 느낌으로 라운드성 주세요.
사이드까지 모두 다 자르셨으면 이제 반대쪽 느낌 동일하게 잘라보겠습니다. 중간의 느낌, 형태, 이렇게 약간씩 삐져나온 느낌은 중간에 커트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디스커넥션을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윗라인, 레이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윗라인은 바로 윗라인을 레이어를 한번 더 줘보겠습니다. 쭉 잡으신 다음에 코너 느낌만 좀 없앤다 느낌으로 반대쪽 부분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가장 윗라인은 동일하게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그래서 코너성 없애주시고요. 레이어를 좀 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보았고요. 윗라인 모두 다 디렉션에서 커트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저는 모두 다 오버 디렉션 할 거예요. 형태 만들었던 가이드에서 모두 다 디렉션에서 자르겠습니다. 한 지점으로 가이드 체크하시고 모두 다 디렉션 오늘은 포인트 느낌으로 지금 자르고 있죠? 윗라인은 사이드를 이제 자를 건데요. 사이드 느낌이 급격하게 레이어드한 느낌이 좀 많죠. 형태 한 이 정도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 느낌을 모두 다 레이어드를 굉장히 많이 주는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머리는 뒤쪽 사이드 느낌은 이 정도까지요. 빼는 느낌으로 해서 레이어드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할 텐데요. 이 느낌에서 좀 전에 가이드 잡았던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커트하겠습니다. 중심선은 이제 남겨두고요. 윗라인에서 처음에 잘랐던 가이드 있죠? 이 가이드에 따라서 사이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이드 그대로 따라가 주세요. 가이드 항상 보시면서요. 지금 보이죠? 이렇게. 자. 지금 현재 판넬을 좀 전에 잡았던 판넬 그대로 잡은 다음에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느낌 그대로 잡으시면서 직진할 겁니다. 이제 판넬이 좀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많이. 그대로 직진합니다. 왜냐면 사이드를 굉장히 지를 처음부터 짧게 자른다는 느낌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굳이 길이를 뭐 남겨둔다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뒷 가이드에 맞춰서 레이어드 조금 더 짧아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대로 라인
식으로 레이어를 잘라 보시게 되면 헤어라인에서 떨어지는 느낌 그대로 레이어드가 표현이 되실 건데 이 느낌에서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잘 잘랐나 못 잘랐나 크로스 체크 한번 해주시고 이어라인 마저 이어라인을 마저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저는 이어라인도 좀 깔끔한 느낌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커트 귀는 아주 다 보이게 자르겠습니다. 했지만 좀 읽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르셨다고 그러면 반대쪽도 동일하게 잘라주세요. 옆 라인도 모두 다 이렇게 자르셨죠?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뒷 라인에 가이드 맞추셔서 좀 전에 레이어드 잘라놓은 거 있죠? 이 느낌 모두 다 자르셨다고 하면 윗라인 이 가이드 이 각도 느낌으로 90도 느낌에서 약간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커트 잡아서 형태 라인감 자르겠습니다. 레이어드만 조금 낸다는 느낌으로요. 앞쪽 느낌에서 디렉션 할게요. 뒷 가이드 본다는 느낌으로요. 사이드에서도 동일하게 코너 부분 좀 잘라주세요. 코너 부위는 앞쪽에서만 디렉션 이 부분도 잘라보겠습니다. 중간까지는 그냥 디렉션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직선으로 좀 나간다 느낌으로만 잘라주세요. 너무 길이감이 길어진다는 느낌 좀 안 들게요. 한 세 번째 한 이 정도 왔을 때부터 모두 다 디렉션 해서 자르겠습니다. 자르셨으면 사이드 느낌과 맞춰서 90도 느낌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이 느낌으로 그냥 살짝 연결된다는 느낌으로만요. 약간 앞쪽에서만 디렉션. 어차피 이 부위가 좀 많이 길어졌으니까 자르셨다고 하면 디렉션 윗라인 좀 하셨죠. 뒤로 이제 앞쪽으로 조금 끌어당겨서 너무 길어진 데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셨다고 하면 느낌을 한번 보시고 이제 말린 다음에 다시 한번 스타일링 하겠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말리시고 보시게 되면 이제 중간에 하나, 두 개, 세 개, 세 번의 느낌으로 맞춰서 약간 디스커넥션을 줬잖아요. 그리고 사이드 느낌에서 무게감을 한 번 더 빼면서 라인 앞쪽 느낌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시다 보면 내추럴한 이런 느낌의 사이드 느낌의 볼륨선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 좀 드세요. 중심선은 조금 이렇게 약간 있으면서 사이드가 이렇게 무게감이 좀 빠진다 느낌 이 선을 저는 조금 좋아해서 형태의 전체적인 느낌의 쉐입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사이드 네이프라인에서 이렇게 잡으시면서 이렇게 라인감을 연결을 한번 해 보았고요. 디테일하게 질감 처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게감 좀 맞추기 위해서 너무 삐져나온 게 만약에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라인감을 살짝 보시고요. 저는 이제 라인을 쉐입의 느낌 뒷머리를 일자로 하셔도 되고 느낌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사선 느낌으로 한번 쉐입을 오늘 만들어 볼게요. 조금 느낌 있게 약간 사선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짧게 들어갈 거거든요.
사이드 오셔서 조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남자 머리같이 이렇게 쫙 올렸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자르시든지 선생님들의 느낌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자르시든지 저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느낌을 뭐 이 부분에서 더 짧게 하고 싶으시면 더 짧게 느낌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싱글링을 하셔도 되고 뭐 굉장히 테크닉이 다양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브렛나루를 오늘 되게 짧게 하면서 가볍게 좀 만들 거기 때문에 좀 짧다, 좀 많이 짧다 느낌이 좀 있게 할게요. 모량 머리의 길이는 한 이 정도까지만 딱 자를게요. 하고 질감 처리. 질감 처리는 선생님들이 이제 쉐입에 어떤 느낌을 주실 거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데 오늘은 그냥 좀 수월하게 틴닝 가위로 한번 해볼까요? 틴닝 가위로 제가 좋아하는 쉐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좀 가볍게 칠게요. 오늘 최대한 가볍게. 사이드는 정말 가볍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외국 사람 머리인데 외국 사람 모질은 아무래도 머리가 좀 이렇게 붙는다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흑인들 빼고요. 좀 대부분 금발이나 이렇게 모질이 되게 얇잖아요. 머리 숱과 상관없이 대부분 얇은 느낌이 많아서 그런 느낌에서는 이런 옆머리가 되게 괜찮은데 우리 동양인들은 좀 뭐라고 그러죠? 머리가 좀 뜨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이렇게 브렛나루 힘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펌어나 이렇게 다운펌 살짝 느낌 하시면서 라인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질감 처리 조금 더 할게요. 사이드도 조금 더 무게감 빼볼까요? 이렇게 연결하면서 뒷라인도 뒷머리에 이 백사이드 부분도 좀 무게감 빼겠습니다. 오케이. 반대쪽 느낌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느낌 끝머리 조금 엣지 있게 포인트만 좀 잡을까요? 이 정도면 이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사선 느낌으로 한 2cm 가량의 느낌을 좀 더 얇아도 되실 것 같은데 좀 이 느낌을 좀 짧게 한번 가볼게요. 짧게 숟가위로 한번 쳐볼게요. 좀 가벼운 느낌으로 그냥 질감을 뺀다는 느낌으로 끝에가 좀 날리게요. 질감 좀 더 들어가면서 좀 얇은 느낌으로 이렇게 좀 커너가 빠졌죠.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질감 처리 조금 해주세요. 약간 무게감이 좀 있다 싶은 머리들은 질감 처리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느낌을 짧은 느낌으로 속라인을 좀 자르셨다고 하면 숟가위로 그냥 그 다음 섹션 약간 트라이앵글 느낌 조금 더 사선 느낌으로 이렇게 가르신 다음에 좀 긴 듯한 느낌으로 그냥 연결한다 느낌 라인으로만 잘라주세요. 긴 듯한 느낌으로 연결한다 느낌으로 약간 디스커넥션이 좀 들어가겠죠? 이 느낌에서도 질감 처리 끝부리만요. 이 느낌에서 저는 이 라인 빼고 이 사이드 느낌 사선 있죠? 이 정도 느낌에서 다시 질감 처리 한번 해볼게요. 이 느낌에서 좀 짧게 다시 한번 갈 거예요. 이렇게 저는 옆으로 내려오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뒤로 질감 처리로만 바로 할게요. 이렇게
너무 긴데? 너무 긴 부위는 그냥 다시 레이어드, 뒷머리 잡으시고 레이어드 하겠습니다. 이제 느낌, 짧은 느낌이 있고 긴 느낌이 좀 있으시죠? 이 느낌에서 질감 처리 마저 들어가면서 이제 마무리 커트 하겠습니다. 끝에 라인만 질감, 너무 무겁지 않게요. 너무 무거워진 뒤에는 좀 자르세요. 너무 무거운 느낌이 약간 들어. 이런 식으로 질감 처리를 하게 되면 형태감이 좀 더 느낌이 있지가 있겠죠. 그리고 앞머리 느낌이 성량이 좀 갈라진다는 느낌으로 형태를 줄 수 있어서 느낌이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기본 처리 좀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너무 무거워지신 분이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방적으로 좀 쳐주세요. 이제 전 드라이 살짝 하시고 드라이 좀 하고 이제 좀 드라이 좀 하고 마무리 보겠습니다. 끝났어. 오늘 포인트는 저는 좀 앞머리 위주로 좀 이렇게 줬어요. 앞머리 느낌이. 이렇게 중간에 앞머리 좀 짧아지고 좀 길어졌다가 다시 좀 짧아지는 이 느낌을 좀 연출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인터넷에 사진 찾아보니까 이런 형태의 앞머리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한번 잘라봐야지 하면서 조금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았고요. 전반적인 뒷머리 느낌은 라운드성 사선 느낌이다 한 느낌으로 잘랐고요. 중간 라인은 레이프, 버티컬로 잘랐고 두 번째 미들 라인에서는 조금 더 한 2cm에서 3cm 가량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잘랐고요. 가장 오버라인에서도 동일하게 한 2cm 정도 더 긴 느낌으로 커트를 라인을 잡았고요. 오버라인에서는 다시 그냥 레이어드 연결성 한다는 느낌으로 라운드 줬고요. 사이드에서 와서 뒷라인에 가이드를 다시 맞춰서 사이드까지 이렇게 쭉 짧아진다는 느낌으로 했고
그리고 윗라인은 오버디렉션에서 자른 거 보셨죠? 이 느낌에서 사이드는 그냥 라인을 이렇게 가다가 앞쪽 한 세 판넬에서 두 판넬 정도 오버디렉션, 그 다음에 이쪽은 어차피 짧기 때문에 살짝 더 길어진다는 느낌, 약간 투블럭 느낌 좀 있겠죠? 그리고 앞머리가 오늘 좀 포인트인데 앞머리는 제가 이쪽 느낌을 좀 짧게 했잖아요. 짧게 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좀 더 긴 듯하게 자른 다음에 연결, 그리고 이 느낌에서 약간 사선 느낌으로 해서 이 느낌에서 좀 더 짧게 형태감 주어서 이렇게 형태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스타일의 포인트는 앞머리와 뒷라인,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형태를 줬고요. 사이드 머리는 약간 좀 짧은 듯한 느낌으로 잡아서 투블럭 느낌으로 내추럴하게 연결한다는 느낌. 근데 앞머리 느낌을 이런 식으로 자르시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느낌으로 형태를 만들 수 있어서 좀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이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타일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미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찍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